몸은 우울하다. 어? 아, 우울하다, 우리 우울하다? 네, 제가 그 청진에 동물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만화에서 본 곰은 이렇게 뚱뚱하고 그렇죠. 좀 둔하게 나오고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곰 있는 데로 이렇게 갔는데 곰이 아니라 되게 마른 되게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니 저게 곰이냐고 이뚱 뚱뚱한데? 네, 너무 날씬하고 이게 상추리지. 네, 그리고 너무 기겁해가지고 그냥 울다가 왔거든요. 저도 청진 동물원 가봤는데 동물원에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되게 가짓수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실화선이가 있더라고요. 호랑이라고 써있는데 호랑이는 아니고 실화선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얘가 사육사에 두드려 맞았는지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데 그걸 딱지도 않아가지고 아프니까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동물원 분위기가 되게 수산하고 되게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잘 먹지 못해서 군데군데 털이 다 빠져 있고요. 곰 같은 경우도 그리고 타조 같은 경우도 엉덩이 쪽에 털이 다 빠져서 그거에 비해서 곰들이 그 훈련량이 많아요. 교육은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사육사들이. 잘 먹이지 못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곰들이 되게 말랐죠. 그래서 그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원이라고 지정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학대가 심한데다가 그 사육사들이 돈을 위해서 동물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뱀 같은 거는 뱀술 해 먹으면 좋다고 해서 간부들한테 실제로 뱀술 담궈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곰이 저렇게 빼짝 마른 곰이 죽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묻어도 주고 화장도 시켜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저거를 간부들한테 고기로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간부들이 저 빼쩍 마른 곰을 먹는 거죠. 야. 놀이공원을 뭐라 그럴까요? 아, 놀이공원. 북에서. 유원지. 아. 모르겠어요. 잘 맞췄네요. 자, 박세영 씨. 북한에서는 유이장이라고 불러요. 유이장. 예, 유이장. 유명한 유이장이 있어요? 예, 있죠. 평양에는 이제 그 망경대 유이장, 대성산 유이장, 문수공원 쪽에도 있고 개성공원도 있고, 예. 근데 제일 큰 유이장이 이제 그 망경대 유이장. 사실 많이 놀러 가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 때 그 명절 때마다 가요. 4월 15일이면 무조건 가요. 표 떼는 것도 이제 다 줄 서서 학급별로 무조건 같이 다니면서 놀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못 놀고. 지금 우리가 망경대 유이장 화면 있죠? 네, 화면 보시죠. 이거야. 이거 간선 거 있잖아. 와, 이거 힘든 거? 그거 이거 있어. 양탄자. 모르겠어. 이게 인기가 제일 많죠? 바이킹. 이거 인기 제일 많아. 이거 말고.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기쁨의 환성이 하늘 땅에 넘쳐납니다. 진정 만경대 울려 퍼지는 저 웃음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어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환희의 분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꼭 어버이를 모셔서가 아니라 어디든 다 있는데. 그런데 뭐지 청진에는 유이장이 있긴 있는데 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운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정말 평양에 가가지고 유이장 가보는 게 정말 꿈이에요. 근데 멋있는데 생각보다. 네, 근데 망경대 유이장의 그 문어다리 아까 나왔던 그게 되게 유명해요. TV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그걸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낡아 있는 거예요. 그 설비가. 그리고 딱 탔는데 옆에 이렇게 안전벨트도 되게 느슨하고 막 이렇게 돌아갈 때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청년공원이라는데 공원에 같이 유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가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뭐 물레방아 같은 거 쭉 돌아가는 걸 이제 탔어요. 근데 탈 때부터 막 그 쇠가 다 녹이 쓸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보자 하고 탔는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맨 꼭대기 딱 올라가면 덜컥하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가면 너무 진짜 근데 정전이 된 거예요. 거기는 좀 되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놀이기구가 한국에서는 만약에 정전되면 큰일이 나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막 되게 크게 다루는데 근데 북한은 되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서 사람들도 되게 침착해요. 정전이구나 이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이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라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여기 보면 놀이공원이라는 데는 다 가면 기분 좋게 노는 데잖아요. 근데 청년공원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입구에다가
그 매달은 거예요. 교수용을 매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사람 다음부터는 거기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싫어요. 그 느낌이. 아니, 놀이공원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놀이공원에서도 총사라고, 학교에서도 총사라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예, 총사라고, 장마당에서도 하고.